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29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9편 우리 전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씁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택케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시편 29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는 이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늘 시편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 다윗은 정확하게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9편 1절에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 말은 모든 영광과 능력이 여호와의 것이라 그 말입니다. 진짜 별거 아닌 말 같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모든 능력, 모든 영광 다 여호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호와께 돌려드릴지어다. 근데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 말하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백성들아 여호와의 영광과 권능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슬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이유를 다윗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는 우리 신앙생활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며 정체성을 자꾸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으로서 모든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시작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되심을 이제 고백하죠. 모든 전편이 다 그렇습니다. 2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지금 요새는 뭐 한국도 점점 그러가는데 선생이라는 그 단어가 조금 무색해질 정도로 아이들이 선생을 너무 좀 우습게 알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선생이 누군가에 대해 학교의 선생이 누군가에 대해 이걸 정확히 알고 선생에 대한 존경 이게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인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반드시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그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못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뭐 선생이 조금 때린다고 요새는 한국도 막 고발하고 선생 막 때리고 그 징계받고 이게 점점점 시대가 중요한 부분들을 더 놓쳐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대로 말씀 따라서 인도받고 말씀 따라서 삶을 산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지. 야,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별말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대단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배경을 보자면 하나님의 모든 절대 주권과 능력을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만 원하시면 모든 것 다 될 줄 믿습니다라는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내가 원하노니 그럽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당연히 우리를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를 옳게 알고 따르고 말씀 순종하고 한다. 여러분 그건 부모들이 좋아하는 거죠. 근데 부모들이 얘기하는데 자녀들이 부모 말을 정말 안 듣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제 거룩한 옷이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은 반드시 특별한 옷을 입었어야만 됐습니다. 그냥 아무 옷을 걸치고 제사장이 예배를 제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에게는 특별한 옷을 그죠? 보석 달린 특별한 옷을 반드시 입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옷을 입고 언제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것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교제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렇죠. 이게 사실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 편하게 와서 편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옷을 뭐 입어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니죠. 지금 뭐 옷을 뭐 입어야 됩니까, 여러분? 뭐 옷을 양복 입고 와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어느 분은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꼭 주일날 목사가 양복을 입어야 되냐? 꼭 넥타이를 매야 되냐? 이런 목사님이 계세요. 그 들어보니까 그래 말이야. 나도 넥타이 안 매면 참 편한데 꼭 넥타이를 매야 되나? 그 이분은 실제 넥타이 안 매고 아마 이제 예배도 인도하셨는가 봐요. 그랬더니 또 어떤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가 주일날 넥타이도 안 매고 선다고. 자 이게 뭐 넥타이를 매야 됩니까? 안 매야 됩니까? 양복을 입어야 됩니까? 안 입어야 됩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넥타이를 매라 양복을 입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경배할 때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바른 것을 잡아야 되고요. 우리의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찬양과 올바른 헌금과 올바른 교제와 모든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것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지금 여기 물 얘기 나오죠. 밑에 나오니까 또 무슨 화염 얘기 나오고 굉장히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을 비유로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여호와의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소리가 물 위에 있고요. 영광 하나님이 뇌성을 반하신다. 번개치고 천둥치고 다 그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맑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께서 한번 말씀하실 때 어떻게 보면 힘이 있으시고 위엄차시다. 쉽게 말하자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를 만드셨냐. 모든 이름이 무릎 꿇어야 될 그 이름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힘 있는 말씀이시 위엄차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냥 소리를 크게 질렀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대화하다 보면 만나보면 굉장히 대화 속에 힘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이 말은 목소리가 뭐 굵다 좁다 그게 아니라 확신의 장입니다. 야, 이 사람 참 힘 있다. 야, 이 사람 참 뭔가 있다. 그 이야기죠. 여호와의 말씀이 힘이 있고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5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이 백향목은 굉장히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이걸 주제로 해서 나무를 가져와서 성전을 지었죠.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꺾으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는 안 부러지는 게 없습니다. 그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그 단단한 좋은 백향목이라도 여호와께서는 꺾어 부수시도다. 그리고 6절에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떨게 돼 있다. 세상의 그 어떤 능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버틸 수가 없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라시도다. 그렇죠. 이걸 또 비유로 여호와의 말씀하시는 것을 비유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떻습니까? 화염을 가르치는 것 같이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며 그걸 가르치는 것 같다. 그걸 가르치도다. 그렇죠. 또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레바논과 가데스 바냐 이렇게 쭉 설명하면 이게 상징적으로 팔레스틴 그 전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팔레스틴 전 지역에 여호와의 말씀이 진동하도다. 그렇죠. 뭐 더 깊게 보자면 온 세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를 진동케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진동되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예배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냐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 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이걸 놓치고 사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야 여호와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고 했고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 위엄을 아는 것입니다. 야 여호와께서는 이런 분이시구나. 9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택해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나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암사슴으로 낙택해 한다. 이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표현 같거든요. 지금 암사슴이 안에 새끼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낙택이 되고요. 삼림을 말갛게 벗기신다. 여러분 삼림이 말갛게 벗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세상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서지고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있는 세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우리 인생이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발견되어지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점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야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이가 들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요 뭐냐면 지금 되어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올바르게 보는 그런 눈들이 열려지게 되죠. 결국 뭡니까 우리냐?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이가 들면서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지금 애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서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봐서 뭘 알고 하나님이 하셨겠다 하겠습니까? 그렇죠. 애들에게 막 사탕 주면 야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겠습니까? 그냥 사탕 먹는 데밖에 아무 관심이 없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되어지는 일, 안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답을 우리는 자꾸 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 그래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모든 것이 얘기합니다. 그 모든 우리의 삶 속에 되어지는 일 속에 야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움직이시는데 여호와의 그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신다. 그러니 뭐랍니까? 나의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 얘기하셨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잘 박힌 못에 걸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못을 잘 박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망치질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못을 잘 박기 위해서는 어디다 박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지금 우리 다 공사했는데 여기 지금 벽이 여기 다 멀쩡한 것 같지만 이게 잘못 박으면 못 걸어놓고 무거운 거 달면 다 빠진다니까요. 왜냐면 이게 지금 드라이월로 이게 쭉 걸친 거죠. 근데 드라이월 걸친 이 중에 보면요 안에 가운데 된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딱 맞게끔 못을 박으면 쉽게 빠지지 않죠. 이스라엘의 그 영광이 잘 박힌 못에 거기에 걸릴 것이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담겨진 자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걸릴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딱 담고 있으면 그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반드시 그럴 것이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뭔 홍수를 얘기합니까? 노아의 홍수. 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때 좌정하셨으며 그때 하나님이 다 다스리셨다고 말해요. 그렇죠? 홍수가 왜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해요. 여호와의 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무리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6장에 홍수로 모든 것을 다 멸망시켰듯이 그렇게 하신다면 어느 누가, 어느 권세 있는 자가, 어느 권세 있는 왕이 감히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겠냐. 그렇죠? 여호와만이 어떻게 되죠? 왕으로 영영토록 좌정하실 것이다.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왕은 누구 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렇죠. 이 답을 발견해야 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요새는 제가 현장 뛰고 다락방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쭉 하면서 자꾸 무슨 생각을 제가 하냐면 너무 설명을 하는 거 아닌가 이게. 근데 일단 설명을 해야 알아들으니까 너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막 설명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무 설명만 하는 거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한 이 응답을 누리고 그 능력을 알 수 있을까? 사실상 우리가 응답받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것도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별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인데 우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아픈 자가 나아야 되고 이런 응답과 이런 능력 속에서 늘 기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말씀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알고 체험하도록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종교겠죠. 종교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 능력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이거는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그냥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원하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원치 아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명은 안 한 겁니다. 사실 너무 간단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온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절합니다. 거기에 세 명이 얘기하죠. 우리는 안 할 거다. 왜 하냐?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하신다. 그래서 왕이시여, 두 번 다시는 이 얘기는 우리에게 꺼내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 제가 볼 땐 이게 다 한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다락방 하면서 말씀 들을 때 뭡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다 하면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게 말하자면 제가 제 자신이 자꾸만, 아, 이게 또 설명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쭉 읽고 오기도 참 그렇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가 돼야 됩니다. 이 다윗처럼. 그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스라엘 온 백성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영광과 능력은 다 주께 속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모든 것 다 그분께 돌려드려라. 너의 것이 아니다. 이건 우리의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사실 온 세상과 많은 사람들은요, 영광과 능력은 우리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야, 그 영광 내 거야. 야, 그 능력, 그건 내가 했어. 야, 그거 우리가 했잖아. 라고 이런 착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오늘 새벽 말씀드리면서 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이 세계를, 이 우주를 지배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자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건 체험한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내가 체험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 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 이 응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여호와는 나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 속에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렇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지키시고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치리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배드리며 이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주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영광과 능력은 주의 것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심을 하나님 저희는 오늘 주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께 붙잡히는 참된 응답을 누리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하나님의 계획 우리 속에 담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절대적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그 여호와 하나님만 따를 우리 온 성도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